오늘 5월 사천에서 개통하는 우주항공청이 인력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채용 규모는 10명이고 연봉은 최고 2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조직 구성원도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사천 아론 비행선박 근무를 임시청사로 두고 5월 27일 개청과 함께 업무를 시작합니다. 조직은 차관급의 청정에 차장과 본부장 각 1명, 국장과 관장, 단장급 8개 하부 부서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인력 채용 규모는 연구직 200명, 행정직 100명입니다. 먼저 뽑을 초기 채용 규모는 선임 연구원과 연구원 등 임기직 공무원 31개 직위 50명입니다. 첫 채용 설명회가 열린 사천시청. 대강당이 꽉 찰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직급이 높은 본부장부터 프로그램장까지는 기본 3년에 최대 10년 연장, 선임 연구원과 연구원은 기본 5년에 최대 1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5년 임기가 끝나고 재임용이나 해서 다시 우주항공청에 재직을 할 수 있는지. 혹시 뭐 5년 근무하고 그럼 그만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물론 또 조직에서도 그 인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요. 19일에는 서울에서 22일에는 대전 채용 설명회가 이어지는데 수도권 박사급 지원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같이 연구하는 박사님들한테 이런 게 있으니 가봐라 메일도 보내시고 저희도 이제 자발적으로도 메일 받아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채용 설명회 신청을 미리 하고 전입 인력은 과기부 등 주무부처에서 우선 공급받은 뒤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는 5월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합니다. 연봉은 1급 본부장이 대통령급인 2억 5천만 원, 부문장은 차관급인 1억 4천만 원 등으로 책정돼 일반 공무원보다 월등히 높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4급 2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 프로그램장은 저보다 훨씬 많고 선임 연구원의 경우에도 제가 아마 중하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 원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며 합격자 발표는 5월 10일입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